네, 안녕하세요. 타몽입니다. 이번 주 점검이랑 개최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점검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력 이벤트랑 체력 소비랑 그다음에 구슬 소비 네, 잘 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3월 출석, 마법 같은 3월 출석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벤트 기간은 목요일 점검 종료 후부터 3월 14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아이템은 네, 따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법 같은 3월 소환 티켓으로는 다양한 킹 메탈 미니텔 레벨 최대치랑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출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토일월 한정 무료 일일 소환이 다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소환 기간은 요번 주 토요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 다음에 2차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차 소환은 3월 21일 토요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유닛 구성은 2020년 2월 20일까지 게임에 추가된 영구적 유닛에 한해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림으로의 기환이라는 이제 스토리 이벤트의 기환처럼 이제 강림의 틈으로 이제 기환하고 강림의 틈을 이제 다시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상 아이템이랑 이런 거는 한번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 이벤트 발구랑 에델의 엑스트라 스테이지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점검 종료 후부터 3월 12일 점검 시작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빌리티 각성 재료 아이템들을 얻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신규 레이드 이벤트 레이디 릴리스 토벌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2주 동안이 진행이 되고 이제 다양한 포인트나 보상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비 제작이 있는데 일단 파이케아라는 홀장은 공격력 26에 마력 117, 그 다음에 장착 시 미르크를 나는 자신의 MP 회복을 할수 있는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마력이 네, 상당히 좀 높은 편이어서 네, 괜찮은 보상 아이템이네요. 그 다음에 칸드로마는 이제 단검인데 공격력 128에 장착 시적한 명에게 어둠 속성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루드라 스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격력도 괜찮고, 네, 속성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다음에 코브라 나이프도 단검인데, HP 30, MP 40, 공격력 100에 질병 무효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브라 모자는 방어 17에 마력 20, 그 다음에 매턴마다 MP가 회복되는 힐링의 MP 발동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모자 계열 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드 이벤트 코인을 모아서 여러 가지 박스 소환을 할수 있는데 네,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5성 보장 EX 소환 티켓이 있는 거 보면 네, 아주 적은 확률로 네,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박스 소환은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픽업 소환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7성 유닛으로 릴리 제트와 연방의 검은 악마 샨토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드 6성 맥스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캐릭터 내용은 위키에 등록이 되는 대로 바로 한번 찍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홍타몽이었습니다. 내일 점검 시간 필히 참고하시고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